2013 LOL 프로리그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네요. 일단 뭐 플레이오프 전에 플리그 방식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경기 이평콩 그리고 OMG의 경기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이고요.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이성호 선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맥업? 네. 네, 이게 뭐예요? 맥없이. 네. 시원하게 답해줘야죠.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이긴 한데 바로 내일부터 플레이오프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자, 정말 뭐 이건 정말 꼴찌와 1등의 대결인데. 네, 승률 10%와 80%의 싸움. 그렇죠. 뭐 가볍게. 혹시 모르잖아. 또 이번에 EP가 뭐 좋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래도 벤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게 해줬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자크와 앨리스는 그렇다 쳐도 레액톤 자체가 어제 경기에서 또 오공이 선수가 MVP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뺏어가고 바로 쉔으로 선픽을 했고요. 네. 그 대신에 약간 OMG 쪽에서는 뭐 처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픽들인 쓰레쉬와 트위치를 우선적으로 밴을 해주고 그냥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그냥 오피대전 열자 라는 식으로 좀 밴픽을 맞춰서 간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문도와 제드까지 골랐고요. 문도는 약간 좀 특이한 픽이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뭐 탑라인전에서 쉔 같은 초식을 상대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다가 잘 컸을 때 캐리력도 꽤나 높은 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EP를 상대로 우리가 이후 플레이오프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연습해 볼 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베인 보이네요. 라긴 됐고요. 네, 뭐 산 선수의 베인이야. 트위치가 사실 밴된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카드 두 개가 케이틀린과 베인이거든요. 네. 네, 워낙 요즘에는 베인을 좀 더 선호하는 팀도 있다 보니까는 베인을 먼저 가져갔고 니달리까지 가져가네요. 오, 이거 피들스틱 이거 특이한 픽들은 잘 안 하거든요. 네. EP 같은 경우엔. 네, 케이틀린 그리고 미드위즈인가 네, 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렇게 된다면은 니달리와 제드 그리고 문도까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정글 제드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굳이 저 상태에서 정글 정글로 기용하기보다는 그냥 미드로 기용하는 게 가장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문도를 그냥 정글로 보낼지 그리고 서포터는 블리츠 크랭크. 탑 니달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또 쿨이 또 미드 니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바꿀 수 있는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픽이라서 네. 좀 연습해보는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블리츠까지. 블리츠라. 네, 언뜻 보면 굉장히 위험한 픽일 수가 있거든요. 저 블리츠라는 것 자체가 피들스틱 상대로 특히나 라인 푸시가 강한 케이틀린과 피들스틱 상대로는 부시 장악을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은 블리츠가 뭐 물론 피들스틱 끌기만 한다면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라인전 자체가 베인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힘들거든요 저게.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베인이 뭐 라인전 좀 약하다, 그러니까 푸시에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뭐 룰루랑 조합한다던가 그런 게 좀 많았었죠. 네, 그렇죠. 뭐 라인 수합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그 블리츠 크랭크라는 픽 자체가 네. 워낙에 어느 정도 그 부시 장악이 되지 않는다면은 라인전에서 힘쓰기가 굉장히 힘든 그림이 많이 나오고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고통받는 게 항상 원딜이거든요. 그래서 원딜러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뭐 블리츠 크랭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서포터들한테도 사실은 웬만큼 연구가 되거나 연습이 되지 않으면 블리츠 크랭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블리츠 크랭크를 픽을 했고요. 어때, 자신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등 팀이니까요. 네, 뭐 귀족 베인이 꽤 멋있네요 여기에는. 수호자 베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역시 중국은 네 일러가 빨리 일본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거 기대하시거든요. 네, 패치하려고. 일러도 그렇고 특히 목소리들 많이 기대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아, 이성우 해설도 약간 그러면 더 쿠키가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뭐 기본적인 뭐 생리 효과 아닌가요? 아, 기왕이 게임을 할 거면은 이쁜 그림에 이쁜 목소리 들으면서 하는 게 좋죠. 그렇다고 합니다. 아, 뭐 여러분들 다 나오면 다 다운 받을 거면서. 자, 이렇게 탑 문도와 쉔 그리고 정글 제드를 네. 선택을 했네요. 미드 이즈와 미드 니달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미즈 이즈와 미드 니들리 자체가 워낙 손
을 많이 타는 챔프이긴 네네, 하지만은 그러니까요. 이즈리얼 자체가 라인전에서는 니달리 상대로 굉장히 할만은 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초중반 견제가 강력한 것도 있고 원래 애초에 1, 2랩 때 계속 견제를 넣어서 그 이후에 라인전 스노블링 굴려가는 게 이즈리얼이란 픽이거든요. 근데 뭐 니달리가 창을 물론 정말로 창을 얼마나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 상성 자체야 이즈리얼이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결국은 둘 다 맞추긴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맞추는 게 이즈리얼이 좀 더 부담감이 적다는 거. 네. 네 기회가 좀 더 많고 이렇다는 게 그냥 큰 장점이죠. 깊숙이 와딩을 했고 와딩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블리츠 크랭크 쓰면 야 인베 가자 이건데 어 정말이에요. 아 정말. 어 이건 안 맞지 않았고요. 네. 사실 제드란 정글 자체가 이렇게 CC에 주력화된 챔프라기보다는 네. 이블린과 비슷하거든요. 딜링으로 때려잡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좀 CC가 강력한 라이너들에게 좀 좋은 경향이 있는데 뭐 문도의 시칼도 그렇고 뭐 CC가 있긴 하지만 확정 스턴이라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네, 아 이거 네 피무아 지금은 확실히 라인 스왑이란 것을 눈치를 챘고요. 네, 알 수밖에 없죠.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맛 인베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카정 가고 네. 이후에 자기 정글 돌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는 이제 거의 뭐 그냥 정글 자체 이렇게 대각선으로 분할한다는 네, 느낌입니다. 그죠. 요즘에는 남의 레드 먹고 자연스럽게 자기 블루 먹고 여기서 잠깐 어차하는 순간 꼬이게 되면 그때 많은 게 좀 갈리는 것도 있고요. 네. 네, 제드 잠깐 비쳤죠. 집에 갑니다. 도목 집에 가요. 네, 뭐 그 어차피 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 집에 갔다 오는 것이 그렇게 큰 뭐 손해는 없거든요. 아 일단은. 와드 사오네요. 네. 와드나 포션까지 보통 사오는 게 많이들 하는 플레이죠. 그래서 요즘엔 늑대나 골렘을 먹고 와서 바로 집에 갔다가 템 몇 개 사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차피 한 3분 정도까지는 라인이 뭐 당겨지면서 부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험치고 뭐 쇠약 손실이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OMG 쪽이 좀 의도한 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라인 서브 걸어줘서 베인과 블리츠가 쉐는 상대로 좀 할만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EP가 완전히 빠르게 어차피 6렙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힘을 못 쓰는 문도다 보니까 완전히 빠르게 타워를 밀어버리는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거기까지 어 이거 좀 아프네요. 러블린이 스팀 와주고요. 아니 대포 미니언을 먹고 가네요. 그건 좀 삐지겠는데요? 네, 어차피 탐문도가 6렙까지는 굉장히 약해거든요. 네. 체력 코스트 기술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자크와 다르게 뭐 젤리를 먹어서 뭐 체력을 회복하는 수단도 없고 그냥 그 왕론에 있는 체력 회복과 도란방패에 있는 체력 회복 갖다가만 버텨야 돼요. 시카를 던져서 CS 먹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가학증을 찍, 피학증을 찍어서 네네네. 그 CS를 먹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하거나 뭐 이 정도까지만 되는데 네, 도발까지? 그쵸? 어? 네, 손해 좀 봤네요. 네. 그래도 커버 위주로 왔다가 잠깐 그냥 교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결국 이제 정글러들이 다 각자 라인 스왑 당하는데 솔로 라인 가서 좀 시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쵸. 네. 또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의도가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드는 결국에는 뭐 계속해서 갱킹을 통해서 킬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면 어차피 성장이 바탕이 돼야 되는 정글러다 보니까는 어차피 문도 라인 수업에 약한 거 다 알고 있고 그냥 같이 라인 먹으면서 좀 성장을 레벨링이나 이런 것을 좀 따라잡아보자 혹은 CS를 먹어서 좀 돈을 네네. 같이 좀 벌어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같이 라인 밀면서 강타로 대포 미니언까지 사용을 했죠. 네 선고 이거 위험합니다. 비트멜로 이거는 잡겠는데요. 네 전멸 음파가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헛솔로도 가져가요. 이렇게 되면서 블리츠 크랭크도 전멸까지 쓰면서 죽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좀 블리츠를 안 쓰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수업을 했을 때 CC가 강력한 조합 그러니까 탑과 정글 조합이 있을 때 네. 굉장히 무기력하게 당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당겨봤자 그게 손해라서 기본 그러니까 뭐 체력 회복 스킬도 없고 일단 있는 스킬과 당기는 그랩을 제외하고는 띄우거나 이속이 증가하거나 이 스킬 두 가지인데 그렇게 됐을 때 라인 수업에서 뭐 타워를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키를 먹지 않는 이상 쉔을 당겨서 베인을 키워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라인업에 좋은 챔프도 아니라서 방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단적으로 딱 보여줬죠. 네. 어쨌든 그래도 EPS 버스 돌려서 가져갔고요. 다행히도 일단 비포멜로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OMG 자체가 좀 실험적인 픽을 갖고 나온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하위 팀 상대이고 네. 본인들의 마지막 경기 이 경기를 이기든지는 사실 순위에는 영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EP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뭐 열심히 해야 돼. 차기 시즌 준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겠고요. 그렇죠. 지금 그 EP가 지금 계속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굉장히 빨리빨리 성장을 하죠. 네네.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좀 달라질 정도로 여러 가지 뭐 연구도 많이 해보고 그런 걸로 보이고요. 탑을 많이 노려주고 있습니다. 또 걸리네요. 네, 정화 있는 상태에서 정화를 써버려서 네. 그러니까 정화. 머리에 달리는 표식류는 정화로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네네. 네, 뭐 제드의 죽음의 표식도 포함을 해서 근데 이것도 위험하네요. 다 피죠. 이거 바텀이 이 피가 네 뭐 의도된 게 아니라 일단 베백 때부터 사실 조합이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네 좀 무기력하게 계속 당하고 있죠. 이러면 드래곤까지 가져가고요. 네. 물론 이렇게 하다가도 역전당하는 게 EP고 이렇게 하면서도 역전하는 게 OMG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으로선 굉장히 좀 의외예요. 그쵸. 네. 중국 리그 치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 7분이 넘는 기간 동안 타워가 하나도 지금 파괴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약간은 좀 신기하고요. 그렇네요. 일단 3대0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골드 2000골이나 앞서가고 있는 EP고요. 네. 아직 10분이 안 지났거든요. 조금 놀라운 거는 그 와중에 또 쉔의 CS가 굉장히 낮다는 거. 네. 그렇네요. 네. 좀 기분이 지금 2킬 1호시거든요. 놀랍네요. 저거 칼만 던져도 14CS는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2킬 1호시를 먹기 위해서 계속 매 눈을 뜨고 집중해서 네. 도발 강만 아 그것만 본 거죠. 어쨌든 2킬 먹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CS 60개 가량에 네. 홀스톨러드까지 뭐 생각을 하면은 네. 네. 어쨌든 뭐 라인스왑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뭐 타워를 빨리 채우고 한다던가 그런 움직임은 서로 없네요. 네 그렇죠. 지금도 약간 OMG도 움직임이 그냥 버티면서 좀 제대로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드도 버프 다 먹으면서 일단 미달리한테 블루까지만 줬지만은 탑에서 CS 먹는 와중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정글 빼먹으면서 레벨링도 7 그러니까 사실 8분가량의 7레벨이면은 꽤 잘 큰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정글러로서 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건데 다만 이제 리신이 초반에 좀 활약을 많이 보여준 것에 비해서 네. 바텀에 가서요 그쵸. 제드 같은 경우는 탑에서 또 같이 오래 시팅을 해줬는데 큰 성과를 보지 못했네요. 레벨링만큼은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에서는 기량으로 지금 쿨 선수가 이즈리얼 슈퍼캣 선수를 좀 많이 압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별다른 갱킹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니달리가 CS면에서나 딜겨면에서나 계속해서 압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탑은 그리고, 결국 네. 밀렸네요. 이거 지금 블루가 올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이즈리얼은 리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피들 스티커 케이틀린이 내려오고 있어서 조금 위험한 선택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일단 어딩 통해서 대충 봤기 때문에 네, 맞아야죠. 지금 보였습니다. 네 포기하고 미드 1차에 좀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네요. EP 쪽에서 쉔이 2킬을 먹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타워 미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렸어요. 네 둘 다 긁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정말 CS 안 먹고 근데 이제는 서로 봐야죠. 지금 네, 네. 템 상황이 꽤나 좋아서 그렇네요. 한번 끌리는 것 같던 죽지도 않습니다. 진짜 도발강만 보나 본데요? 네 잘 맞춥니다. 저 문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무난하게 CS 먹으면서 10분 동안이나 라인 스왑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큰 편이거든요 저 정도면. 아 그렇네요. 네. 저게 피들스틱과 케이틀린의 장점이라면은 라인전에서 굉장히 심한 압박을 넣을 수 있다는 거 타워 철거가 정말 빠르다라는 게 장점인데 네
그냥 리신이 한 2킬 정도 먹었으면은 뭐 본라인이 아니라 탑라인으로 가서 그냥 3명이서 타워를 빠르게 밀어버린 식의 플레이를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글로벌드는 뭐 좀 더 벌릴 수 있었지만 일단 2000골드 차이로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쿨은 잘 맞췄죠, 창을. 네. 라우파이만 계속 왠지 막 노린 것처럼 잘 맞춰가지고 귀환을 먼저 시켰어요. 아빠가 치던 와중에 일단 다 한 번씩은 한숨 돌리게 만들었고 제대로 이렇게 되면 커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동안 고고잉은 좀 약간 살판 났는데요. 그쵸, 네, 자유롭게 됐어요. 미드에 좀 몰려있는 동안. 네, 문도란 챔피언 자체가 후반 캐리력은 의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 과학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정령 형사, 그러니까 아이템에 대해서 워낙에 좀 민감한 문도라서 정령 형상 이후에 채템 몇 개만 나와도 거의 체력 5000 가까이 되는 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잡기 힘들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그쵸. 점화로는 체력 회복량의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어서 그냥 쿨감템이 뭐 AP라면 모렐로라든지 네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뭐 AD 쪽에도 예전 같이 막 사용할 수 있는 능력치도 아니라 지금은 공격력에 치명타 좀 올려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거의 지금 다 AD거든요. 결국 미드에 딱히 아빠가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닌데 시간을 뺏기는 바람에 이거 라우파에서 죽어버렸는데요. 이거 쫓아가서 죽이나요? 아시나요? 단결된 의지. 탈진도 약간 좀 타이밍이 네, 제대로 기다렸긴 했었는데 텔레포트? 네. 라우파에 잡았네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OMG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은 전멸 빠지고 이제 땡기고요. 다시 곧바로 네, 제드도 죽을 표시까지 일어나면서 잡아내고 여기서 한 방에 무너지네요. 고고잉이 타워 어그로 다 먹고요. 트리플 킬입니다 제드. 이거는 슈퍼캣 좋았네요. 그래도 이거는 정글 제드가 3킬을 먹었다는 건 진짜 악소식이에요. 바로 야만의 몽둥이 하나 바로 뜨거든요. 네, 이건 뭐 빌지어 퇴적권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고고잉 잡음 슈퍼캐 플레이 좋았습니다만 거기까지가 정말 좋았죠. 이거 네, 빅 플레이 잡히 블리츠크랭크까지는 잡힙니다. 네, 잡히죠. 타워 밀리는 거에 있어서 결코 이득은 아니에요. 네, 이런 사이에 니들링 계속 미드 밀 것 같거든요. 저 피들스틱 온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별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약간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5대5 동률이 되고요. 글로벌드는 다시 앞서갑니다. OMG가 1000골? 좀 1000골이 아니군요. 한 400골 앞서가네요. 네. 어쨌든 1000골 뒤지던 거를 다시 가져갔죠. EP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거는 제대로 못 크게 하는 거예요. 일단 라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정글로 성장을 하는 데는 무조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막아줘서 제드가 후반 한타 때 들어왔을 때 그냥 자살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고 뭐 스펠 분배한 조금만 잘하면 정글 제드의 화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 정도만 해줬으면 딱 좋은데 제드가 지금 3킬 먹어서 몰락한 화이검 나왔고요. 그리고 포킹 조합 상대로 지금 상황에서 문도가 네 문도와 베인이 집에 있는 타이밍을 잘 노려서 지금 드래곤까지 먹어줬습니다. 네. 깨알 같네요. 네. 넘어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엄청 힘들어요. 네네. 네, 막 옆에판 한 선수들도 실수 많이 합니다. 네. 실수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귀엽네요. 네. 아니, 저 정도는 뭐. 그래도 좋아요 이런 건. 한번 긁혔는데 네. 거기 지금 약간 산이 지금 딜 좀 그리고 넣고 있고요. 친구 들어오는데요. 너무 러블린 잡혔어. 빠졌죠. 예. 네. 그래도 잡힐 것 같은데 러블린. 네, 그렇죠. 잡았습니다만 이후에 딜링에 있어서 지금 문도가 뒤쪽에서 오고 있거든요. 깡패 왔어요. 네. 일단 비전 이동으로 슈퍼캐스 빠져나가고요. 블리츠크랭크도 옵니다. 침묵 걸었지만 한순간이죠. 그렇죠. 이거 그렇죠. 네. 사실 뭐 야 베인 트리플 캐면서 마무리 나왔어요. 마무리는 블리츠크랭크가 네 한타를 아무래도 뭐 산 선수나 지금 나와이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줘서 뭐 몰락한 화이검이 나왔긴 했지만 몰락한 화이검 나오면서도 광전사까지 나온 게 베인이거든요. 그렇죠. 리신이 용의 분노가 굉장히 너무 아쉽게 좀 제드한테 꽂히면서 그러니까 제드를 먼저 잡고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뭐 문도나 니달리의 위치, 베인의 위치도 워낙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쉽게 갑자기 좀 뜬금없이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정말 뜬금없이 마무리됐어요. 러블린 먼저 끊기면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동안 다른 챔피언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면서 나머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줬네요. 네. 그리고 애초에 일단 미드이즈가 지금 상황에서 싸움을 좋아하는 챔피언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와봤자 어우 그 와중에 또 그걸 피했죠? 네. 아 요거는 혼날 것 같은데요. 리신 근데 궁극기가 아 궁극기가 네 좋은 타이밍에 전화는 걸어줬지만은 여기 괜히 왔다 러블랜드 혼날 수 있는데요? 걸렸네요. 우파를 맞았기 네, 때문에 점화까지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아 러블린이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 이것도 어... 땡기고요. 어? 네. 어 쉔까지? 제도 옵니다. 이거 불쌍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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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이 달려들었는데요. 후기 기능이 아 창만 맞았어도 네.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들이 좋은 게 아 궁극기 써주고 막 그런 게 우리가 좋네요. 그렇죠? 어제 북미를 봤을 때 아, 오늘이었군요. 네. 북미는 막 버리더라고요. 아 저 어제 레지날드의 제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살 타워에 들어갔다가 W 다시 타워에 들어갔는데 네. 그거 보다가 이제 결승 보니까 굉장히 눈정화가 되더라고요. 저런 경기를 내놓고 볼 수 있다니. 어제 그 결승 챔스 결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어제가 그제였죠? 정신이 없네요. 아리도 진짜 멋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수준 높은 경기였죠? 네, 아리도 네. 이제 황천, 에, 황천이래. 홀령질주 앞으로 딱 들어갔다가 전멸로 딱 봐주고 네. 깜짝 놀라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뭐 경기가 좀 많이 기울었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많이 기운 건 아닌데 이런 네. 한타나 이제 소금 국지전 같은 데서 조합상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조합 자체도 케이틀린과 피들스틱은 뭔가 그러니까 좀 타워 이런 식으로 허깅을 하면서 말리고 있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큰 화력을 내지 못하는 데다가 이즈리얼에 비해 니달리가 엄청 성장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포킹으로만 따져도 문도와 니달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강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리고 탱커로 봤을 때도 물론 그 운영상의 탱킹에 있어서는 쉐인이 좀 더 우위에 있지만은 텔레포트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도와 그거는 상충이 되는 데다가 지금은 문도가 좀 더 아이템 상황이 뭐건 간에 그냥 한타 때 탱킹에 있어서는 문도의 그 좀 지배력이라던가 이런 게 좀 더 높은 편이에요. 의외로 네.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앞쪽에서 비비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위협적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이 좀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사실 이게 수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긴 하거든요. 네, 단적으로 이제 CS 차이인데 아 쉐인이, 그렇네요. 네. 쉐인이 뭐 키를 막 먹고 막 이랬던 건 맞지만은 CS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거 이제 상쇄하기에는 좀 차이가 너무 난다. 그쵸. 뭐 미드도 그렇고 일단은 이즈리얼 자체가 뭐 미드건 뭐건 사실 미드를 가는 이유도 빠른 시간 그러니까 22분 정도 내외에 무라마나를 뽑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도 지금 뭐 마나모넬이 일찍 가긴 했었지만은 그 타이밍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니달리에 비해서는 아이템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이고 일단 베인이 너무 잘 컸어요. 그렇네요. 베인을 막내줄 만한 챔프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크네요. 지금 산이 너무 잘 컸기 때문에 게다가 또 산 어 여기서 어, 한번 네. 노려봤는데 이거 나쁘진 이거... 않은데요. 쿨 먼저 끊고 네, 시작합니다. 잡혔어. 이건 괜찮죠? 네. 아주 좋죠. 어 그리고 고공이 막 예 산 선수가 지금 포지셔닝이 엄청 이상했거든요. 당황했어요? 제드가 지금 오고 있는데 제드가 혼자서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피들스틱 하나 정도 잡을 수 있을 어 김효 지금 고고잉이 라우파이 어그레 몰려가지고 혼자 쫓아갔거든요. 그리고 결국 잡혔어요. 나 어, 뭐죠? 아무도 안.. 아 러블린 혹시 정리? 아니요 지금 러블린 선수가 죽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플레이가 이상했거든요? 살아있는 그림자 썼는데 덧발봐가지고 혼자서 막 못 움직이다가 선견지듯 네 그 자리로 갑자기 또 살아있는 그림자 쓰면서 어... 아 피들스틱 공포하고 피들스틱 못 잡았어요. 왜 OMG도 이러죠? 어, OMG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오늘은 던지고 싶은 날?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어, 너무 줄 게임인가요? 어, 방금은 글쎄요. 물론 피들스틱이 갖는 저런 식의 이니시에이팅의 강점은 있지만은 방금 같은 경우는 전혀 당할 각이 아니었거든요. 네 사실은 좀 네, 문도 어처구니 없는 애. 문도가 텔레포트 타고 피들스틱과 만났죠. 하지만 이미 바로는 먹혔고. 약간 약오르게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EP한테 최고의 타이밍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에이, 이거 오늘 혹시 꼴찌가 1등 한번 이기는 꼴찌 반나니 한번 일어나나요? 사실
어, 도발 전멸. 그럴싸한 도발 전멸. 그리고 쿨소 또 잡혔습니다. 그걸 또 잡 이걸 또 잡혔어요. 네. 쿨 라오파이가 정말 죽이고 싶거든요. 지금 고고이 아 고고이 아, 죽어요. 산 선수가 산 어디 가나요? 네. 네. 엄청 줄 게임이에요 지금. 긁히진 않았습니다. 이거 잡고 제드가 나왔어. 하지만 제드 어? 어 이걸 네. 어찌됐건 방관이 없는 제드다 보니까는 지금 사실 피들스틱을 피들스틱과 케이틀린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들한테는 딜이 지금 안 박힌 상황이고요. 아니 이거는 뭐 질겜 정도가 아닌데요. 네, 좀 포킹 조합 상대로 저렇게 바로 먹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어쩌다가 좋은 타이밍에 또 20분 정도의 바로를 먹게 되면서 또 근데 뭐 글로벌드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OMG가 좀 더 유리한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건 그래요. 네. 계속해서 스플릿 주도권은 네, 제드가 이제부터는 라인을 밀면서 성장을 해갈 거고 예, 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베인의 성장은 지금은 좀 무서워서 아니면 이제 폭풍 성장하는 우리 후배 EP를 위해서 한번 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이런 건 진짜 아닐 테고요. 이거는 좀 원래는 정말 지금쯤 이미 경기가 끝나고 남았어야 되는 전력 차이거든요. 그쵸. 뭐 블리츠크랭크도 오히려 사실 뭐 피들스틱도 맵 장악을 해야지 힘을 잘 발휘하는 서포터라고 하지만은 블리츠크랭크 그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맵 장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이득도 못 가져왔었고요. 그냥 한타 때 그냥 킬 한두 개 주워 먹으면서 이긴 싸움에서 그램 한번 당겨주고 지금 이런 모습밖에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좀 설렁설렁한다라는 네. 느낌 확실히 들거든요 지금. 사실 뭐 블리츠크랭크를 가지고 있다라 한다면 그 조합상의 연구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 어디에 자리를 잡아서 끊어먹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스플릿 할 사람 스플릿 하고 뭐 어디 갈 사람 가고 포킹할 사람 포킹하고 굉장히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약간 그냥 편하게 즐겜 한다는 느낌 모두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블리츠크랭크가 빠르게 맵 장악하고 끊어먹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미드까지 일단 밀린 상태고 지금 바로를 먹었는데도 EP가 이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플레이가 돼야 돼요. 네. 약간 레이드긴 합니다. 리신 어? 산이죠. 예. 피드. 네, 이거 조금 위험하죠. 이거는 망했는데요. 산 죽고 포멜로 죽었고요. 이것도 러블린 이거. 네. 러블린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기묘해지고 있죠. 네, 밑에서는 굴이 도망가고 있고요. 네. 이거 뭐 누가 잘 던지나도 아니고 OMG 오늘 좀 이상하긴 하죠. 아, 방금 이제 좀 약간 OMG에서 던질 만큼 던졌으니까 이제 뭔가 해보자 라고 했다가 바론 버프의 힘을 좀 약간 관광한 아~ 느낌이 있죠.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거든요 지금. 다시는 바론 버프를 무시하지 마라. 저도 되는 경기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이 피는 지금 좀 신나죠. 네, 뭐 네. 몇 안 되는 기회거든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1승을 추가한다면 또 좋은 추억 정도는 되겠죠 우선. 그럼요. 네. 10%는 아니죠. 좀 더 해야죠. 사실 여태까지 했던 그 2승도 신기한 2승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뭐 서로 지금 오늘의 승패에는 큰 영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리 뭐 그렇듯 나라별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도 프로는 프로거든요. 그렇죠. 져주고 이런 일은 일단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상대적으로 약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략이라든가 새로운 조합을 연구 또는 연습해보기 위해서 가져고 나왔다가 예상외로 성장을 많이 한 EP에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여기 뭐 토토 이런 거 없죠? 없겠죠.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할 일은 없고요. 네. 아, 좀 있으면 좀 민감해지는 거라. 네. 오히려 그런 게 더 좀 중국이 더 철저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뽕한테 막 잡혀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하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미드 2차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미드 2차 그냥 내주게 됐고요. 네, 지금 쉽게 못 들어가요. 일단 네. 니달리아 아이템이 멈췄거든요. 아까 말해도 정말 좋았거든요. 네. 지금 한 8분 가까이 멈췄어요.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최소 대천사나 공허의 지팡이가 나올 때까지는 딜량이 뭐 P
피들스틱 한 대 꼽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막 엄청 치명적이진 않을 거고. 딱 어찌됐건 그걸 맞추고 시작을 해야 돼요. 블리츠가 끌고 보고. 네, 문도와 니달리가 포킹을 어느 정도 하면서 블리츠 크랭크를 당겨오는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피들스틱 한 대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인즈도 약간 당황할 것 같기도 하네요.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반전이 됐습니다. 벌써 4000골을 앞서가게 됐거든요. EP 쪽에서는. 네. 그리고 아까만 해도 분명히 좀 CS가 딸린 됐는데 많이 좀 쫓아왔고요. 물론 쉐는 여전히 좀 CS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EP 입장에서 되게 신기한 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막 던져주는 거 받아먹다 보니까 골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EP는 이렇게 던져주는 거를 받아먹는 데까지만 된 것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겁니다. 네, 그럼요. 던져서 오빠 팀이 수두룩한데요. 네. 일단 쉐인이 이제 스플릿 푸시할 수 있는 많은 발판이 마련이 됐어요. 도목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부족한 CS 보충하면서 여기저기 여러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제드나 문도나 스플릿 푸시가 가능하니까 니달리는 뭐 성장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미드 쪽에서 계속해서 웹 보면서 그냥 포킹으로 계속 좀 피를 빼놓는 플레이가 좀 좋을 것 같고. 오라클 두 개나 맞았어요? 저 지금 그 신기한 거 봤거든요. 오라클 두 개를 먹으니까 원래 15골을 주잖아요. 15골씩 나눠갔잖아요. 네. 8골씩 나눠갔네요. 오라클 먹은 사람 중에. 오. 16골로 쳐주나 보네. 처음 알았네요. 네, 저도 조금 전에 막 처음 봤어요. 아이 좀 불타오르는 네. 남자, 불꽃 남자들이서 어디론가 막 움직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분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치도 이러네 저러네 나쁘지가 않아요. 이즈리얼 물론 니달리에 비해서 CS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6킬 8어시에요. 이거는 상세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포킹에서 물론 뭐 지금 사실 제드나 그러니까 제드가 일단 방템을 몰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포킹 자체는 좀 아프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거죠. 니달리가 맞춰야 될 챔프가 지금 뭐 딱 미드라이너, 서포터, 원딜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즈리얼에게는 챔프가 4개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제드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제드도 굉장히 아프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많이 포킹 대결하다 보면은 뭐 제드도 맞고 이러다 보면은 충분히 좀 좋은 상황도 만들 수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OMG가 심적으로 물렸죠. 맵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뭐 제드와 문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스플릿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쉔이 밀고 오는 거 그대로 받아서 그냥 반까지만 지키는 역할만 하고 있지 계속해서 밀거나 이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만한 와딩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네. 예. 퍼플 팀의 와드 자체가 거의 캠프에만 깔려 있거든요. 더 나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결코. 네. 바론 이제 또 나왔거든요. 이번 바론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문도 일단 순간이동은 있습니다. 네. 저 상황에서 사실 포킹을 잘하는 포킹을 좋아하는 조합이라면은 좀 바론을 유도를 하고 계속해서 좀 포킹으로 CP를 빼놓은 다음에 한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피들스틱. 아 이거 용기가. 네, 굉장히 맵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많이 달아요 지금은. 아파요. 초역성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몇 대 맞으면 바로 반피가 깎이거든요. 이거 뭐 시야 장악 같은 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두 명이 예언제 영향 먹었기 때문에. 네, 문도나 체내 대결에서는 뭐 어떻게 됐건 날에 문도가 칠 일은 없어요. 네, 최대 체력 데미지가 있는 오염된 대형 시칼 포함해서 체력이 없으면 체력을 회복하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쉔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긴 합니다. 와, 태고의 재생력도 많이 차는데요. 네. 네. 제드가 체력이 거의 반 정도 날았는데 한 방에 또 채워주네요. 오, 압박이 거세죠? 막는데 급급해요. 지금 이게 OMG가 막는 입장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네, 애초에 이렇게 된 게 지금 딱 보이는 게 제드가 지금 아무데도 못하고 그냥 저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입장에서는 제드라는 픽을 뽑은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네. 뭐 상황이 좀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은 OMG에서 제드를 정글로 기용한 이유는 라이너들 강력함을 살리면서도 스플릿 푸시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늘리자. 네, 산 잔했어요. 이거 산 잡힐 것 같은데요. 정화 일단 썼고요. 네. 아, 산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피더스틱 궁극기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지금 제드가
아. 네, 문도 이제서 테레포트하고 옵니다. 네, 지금 표시가 어떻게 살아나려고 네. 했습니다. 일단 먼저 잡히게 됐고요. 하지만 이거 제드가 잡혀버리게 된다면 니달리도 포킹 이슈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딜 자체가 그렇게 베인이 딜을 못하면 딜이 없어요. 네, 비포가 겨우 살았고. 네, 근데 베인이 지금 탈진? 딜을 할 구간이 아니죠. 탈진만 아니었으면 칸에 잡혔는데. 어, 그래도 칸에 아, 잡혔어요. 네. 아, 이거는 굴 공포. 굴 공포. 야, 이거는 부핑. 비포멜로도 지금 어떻게 하신 상황이에요? 고공이 너무 세력이 없고요. 다들 체력은 정말 아, 이거 잡아냈어요. 여기도 지금 다 피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도 리진도 위험합니다. 점프 한번. 아, 아쉽네요. 본래도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이건 또 약간 기묘하게 됐어요. 그래도 세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결국 쿨이 그래도 좀 살아남아서 좀 몫을 좀 해주네요. 지금은 산 선수가 네.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한타의 지속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니달리란 챔프가 그렇게 좋은 챔프는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창을 정말 다 맞춘다면 모르겠는데 그거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 네. 애초에 미드 니달리에 기여한 것 자체가 한타를 좋아하는 조합이란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니까 결국은 창을 계속 맞추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강제 이니시에이팅을 쉐니나 피들스틱 혹은 리신에게 저렇게 당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건 답도 없는 싸움인데 방금은 그래도 OMG가 잘해준 편이에요. 네, OMG가 그나마 베인이 막 딜을 못 넣고 하는 와중에서도 제드가 충분히 어그로 끌어주고 그리고 니달리가 창으로 좀 지속적으로 딜을 해서 결국은 두 챔피언을 잡아낸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한 일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그냥 맥없이 한 챔프가 끊겨버리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네, OMG도 지금 뭐 상황이 유리한 상황도 아니라서 그냥 한 번에 말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킹, 미드 니달리라면 포킹 그리고 그쵸. 어떤 뭐 약간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쓰여야 되는데 제드와 함께 또 문도 또 순간이동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나온 진지한 핑인 건 맞습니다만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OMG 팀의 조합은 이기고 있을 때 정말 답도 없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겨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이기고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포킹과 블리츠크랭크의 그 위협적인 그랩.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베인의 후반 캐리력과 문도의 엄청난 탱킹력 그리고 제드 스플릿 푸시까지는 이기고 있을 때는 진짜 무적인 조합이거든요. 저걸 어떻게 막지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려서 지고 있으면요 정말 그냥 답도 없는 조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딜이 잘 안 나오는 그냥 탱킹만 무식하게 한 탱커. 아, 물론 뭐 최대 체력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바로 트라이는 좋아요.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가 땡겨왔는데요? 땡겨왔죠. 네. 아, 네.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쨌든 리신 잡아내고요. 여기까지는 기분 좋습니다. 로블린 깊숙이 들어가고 쉔. 어? 네. 같이 중요하죠? 좀 가자. 피셜 스틱 들어왔어요. 이거 잘 들어갔는데요. 비포벨로 네. 잡히고요. 앞을 밀어내면서 일단 아웃판에 잡을 수 있어요. 네. 공포 때문에 고고잉? 하지만은 지금 베인하고 니달리가 완전히 살아있어서 네. 결국 주력 딜러가 둘 다 남아있습니다. 네. 여기는 슈퍼캣과 도목사 남았고요. 너무 깊숙이 추격하는 건 그래도 위험하죠. 리신을 딱 끄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긴 했는데 네, 제드가 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약간 오버원 감이 없죠. 제드를 많이 한 플레이어의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정글 제드의 장점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템 상황이 막 하드 캐리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니달리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한데요? 아, 네. 네 위험하다부터 죽어버렸어요. 그냥 집에 가지. 왜 이거를 스스로에게 입히는 강철 팬티 같은 건가요? 네, 좀 니달리가 좀 많이 던지네요. 제드도 그렇고요. 일단 뭐 살아 나왔습니다. 어? 네. 네, 이건 또 슈퍼캣. 제드가 딱 저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 녹이고 한 타도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저런 상황에서 끊어먹기 정도 하나 하거나 그 정도인데 방금 한 타에서는 하나 죽이고 나도 녹아버리겠다 그냥 사나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것도 실패했었고 누군가를 녹이기 전에 본인이 녹아요 지금. 네, 지금은 그냥 상황이 좀 많이 애매하죠. 정말 애매하네요. 이건 뭐 글로벌 골드도 막 크게 차이 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 대비로 네. 해서 1000골 차이라서 그쵸. 거기다가 뭐 킬 같은 것도 6킬 엄청난 차이도 또 아니거든요. 타워도 5대4 한 개 차이에요.
이거라도 해야죠. 맵 장악이 막 돼 있는 듯 싶어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저 캠프 들어왔는데 바론 잡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난잡해가지고 지금 이게 보통 근데 이제 LPL 보다 보면은 너무 이제 신중하게 게임을 하다 못해서 킬이 너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뭐 35분에 44킬 분당 1킬 훨씬 넘어가고 이런 경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게 굉장히 막 흥미있고 막 박진감 넘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네, 분위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 플레이들이 막 속출하다 보니까는 약간 정도가 좀 지나쳤다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방금 바로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블루팀이 레드팀의 캠프에서 지금 맵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바론 쪽에 와시가 하나다 그러니까 네네 와디가 안 돼있었고 하나도 안 돼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바론하고 그리고 갑자기 리신 당겨오고 막 이런 것들이 리신 당겨온 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만약 리신 당겼는데 네, 근데 당겨서 갑자기, 강타 막 이랬으면 네. 진짜 망했죠. 막 니달리가 갑자기 벽을 넘어가더니 뭐 그리고 말리고 갑자기 제든 죽고 네 뭐 좀 기묘했죠. 안 보이나요? 이게 각이 안 보이는 각에 있는 네 가끔씩 있거든요. 네 몇 군데는 확실히 알겠는데 저런 거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네요. 그리고 지금은 리신이 예언장애각 두 번 마실 돈으로 그냥 아이템 하나 더 팀파이트에 도움되는 아이템 하나를 더 올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니 둘이 어차피 같이 다닐 거 8-9씩 그냥 네, 뭐. 나눠 가지려고 이러나요? 어차피 같이 다닐 텐데 물론 둘 예언장약 있는 게 맵 장악에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아이템이 리신이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란드인 나왔고 뭐 막내 도움까지 나왔긴 했지만 그냥 저 상태에서 솔라리 하나 더 있는 게 사실 팀파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 굳이 둘이 먹고 다닐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둘이 너무 따라다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같이 다니는데 굳이 그쵸? 사실 따라다니다가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바로. 어이구 뭐 아칸 코스프레도 아니고 일단 벤시가 둘이 나왔네요. 네 그랩을 좀 네. 의식을 하는 것 같죠. 네 확실히 네, 그랩 이게 당하면은... 최고의 변수다. 네 어? 급슐리아까지 쓰면서 갑자기 달려들입니다. 네 이거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타워 최고 속도는 네 못 들어오죠 네. 지금 친구. 아 제드가 공포 걸리면 죽죠. 오잉 라우파이 일단 뭐 얘는 죽긴 했습니다만 지금 제드 죽은 거랑 얘기가 다른데요. 네 쉔도 왔어요. 도발도 못 긁었고 일단은 베인은 뒤로 빠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칸에 괴롭혀줍니다만 네. 이게 얘 혼자 괴롭힌다고 될 게 아닌데 풀 아파요. 어 저거는 또 뭐죠. 왜 점멸까지 쓰면서 앞으로 들어가죠. 탱커를 잡기 위해서 또 메커니즘이 좀 저렇게 쓰는 챔프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제드나 니달리나 저렇게 쓰는 챔프가 아니에요. 절대 토토 하나요? 이건 좀 약간 정말 네. 의외인데요. 자꾸 머릿속에 토토가 떠올라서 역배당을 걸고 이거 어차피 이긴 거 아칸까지도 못했어요. 둘 다 블리츠는 뭘 하고 있죠 그리고? 글쎄요 이거는 챔프를 지금 하나도 못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챔프에 대한 뭐 이해도라고나 할까요? 아니 이게 EP 쪽에서 이런 픽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네, 챔프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네, 본인들이 하지도 않았던 걸 가지고 여기서 본 걸 가지고 나왔는데 되는 게 본인의 성향이 맞지도 않고 연습이 덜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같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OMG는 또 그런 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건 그냥 가서 죽은 거예요. 전멸 속에서 죽은 거예요 방금 미달 플레이는. 괜히 경기만 길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제드도 그럴싸한 아이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어쌔신에게 최대 큰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피들스틱 혹은 소라카 그러니까 침묵이나 공포에 지금은 계속해서 맥없이 한타 때 그냥 가서 죽어주고 있고요. 공격기 갔다가 니달린 쿠고폼으로 달려들어서 죽고 있고요. 네 베인은 뭐 그냥 어쩌지 하다가 죽고 있어요. 이게 약간 너무 많이 의아합니다. 네, 저건 이건 정말 여기는 니달리를 안 해본 건데요, 저건. 네, 여기는 그냥 넘어갈 만한 데거든요. 실수가 나오는 벽이 아니죠. 귀엽네요. 이건 뭐 어쨌든 뭐 EP 입장에서 이기면 정말 기분 좋은 날이 됩니다. 네. OMG는 좀 약간 솔랭 스타일로 게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드 제드 안 줘서 정글 제드 간 느낌과 그냥 뭐 할 거 없어서 그냥 니달리한 느낌, 혹은 그냥 재밌어서 딱 그 정도까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님도 어제 장인어른 안 봄 이런 네,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비쉬 못 봄 뭐. 어 바로 그 와중에 또 바로 먹고 있고요. 다시 단결되고 이제 있습니다. 네. 일단은 대충은 눈치를 채고 있어요. 여기서 산 차냈고요. 여기 산 위험한데. 아 산도 죽었는데요. 네. 순서 빠졌고요. 하지만 지금 산 스펠이 없어요. 네. 예, 이거 잡히죠. 그냥 잡혔고요. 쿨도 지금 피드스틱이 전담 마크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억제까지 그냥 밀려버리겠네요. 혹은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드도 저거 그냥 예. 사실 피드스틱 같은 챔프한테 정말 약하거든요. 오늘 좀 이상하네요. 네. 일단은 억제기는 밀릴 것 같고요. 이즈리얼이 굉장히 잘 컸어요. 14킬이에요 지금. 엄청나죠 거의? 이제 몰락한 어획검 정도만 나온다면 근데 그전에서 이거 게임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문도 하나만 나는 상황인데 30초 넘게 남았습니다. 경기 여기서 끝내는 게 보통 정상이죠? 네, 근데 라인을 지금 문도 무시하고 네, 리안들이라서 그게... 무시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냥 부시는 게 나아요. 네, 그쵸.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이즈리얼? 그렇다 잡히는 건 아니고요. 죽었어요? 근데 지금 문도템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빙 잡히고요. 어쨌든 쌍둥이 타워는 네, 하나 밀었고 둘 다 밀었죠, 지금. 희한하게 됐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냥 라인을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했고 쉔이 그냥 몸대고 처음부터 쌍둥이 타고 밀었으면 충분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게요. 뭐 안정적으로 가도 충분히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P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워낙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자크는 아 자크가 아니죠. 문도가 자크템을 갔죠 거의. 네, 리안드리까지 올려주면서 사실상 뭐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스킬도 이제 전체 체력 비례 데미지도 있어서 저렇게 된다면 바론 트라이스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문도도 말씀드렸던 문도가 성장했을 때 강력한 게 저런 거거든요. 네 일단 바론 먹었어요. 바론 또 오염제 가져왔어요. 네 가져가고 뭐하나요? 여기는 바론 먹은 거 눈치 챘죠. 드래곤 웅 대신 닭이라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 양팀 다 이제는 뭐 누가 잘 거고 못 거고가 약간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템들이 다 잘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신기한 건 CS예요. EP가 CS를 정말 못 먹었어요. 진짜 못 먹었어요. 이거는 못 먹은 거거든요. 지금 뭐 43분의 게임 시간 비례해 봤을 때 그러니까 OMG 쪽에서 유저 CS가 좀 적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냥 이거는 EP 쪽에서 잘 못 먹은 거예요. 네. 뭐 쉔이 스플릿 푸시를 하면서 먹은 CS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민망할 정도의 CS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막 다 흘린 거죠. 굉장히 많이 흘린 거죠. 네.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네 이러면 템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사실 뭐 에르리라는 게임은 만렙이 18렙이 정해져 있고 인벤토리도 6개밖에 없어요. 잘 먹고 못 크고 이제 이런 거는 더 이상 슬슬 너무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차이나 이런 거 차이로 분명히 돈을 벌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골드가 이상하게 OMG가 앞서 있는 이유는 CS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기초 공사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70K 이상에서는 좀 약간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들어왔어요, 이거. 야 녹았어. 베인이 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지금 네 엄청 문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땡긴 게 앞들이면 쉔이긴 한데요. 문도가 너무 세서 조심해야 됩니다. 쉔은 잡나 본데요. 쉔 잡혔어요. 네, 바론 버프 먹은 문도는 달라요. 뒤에 부피, 예, 부피 잡히고요. 바론 버프 아 이거 못 맞아줬네요. 괴물이거든요. 그런데 산? 산이 어디 왜 거기까지 들어갔죠? 방금 산이 어떻게다가 앞전멸 썼거든요. 앞전멸 들어갔나요? 네. 잘하다가 또 됐다 던지네요. 네, 텔레포트 지금 발견했습니다. 또 이 빛 아 이거 한번 누려보는 건데 공포 각중 쿨타임이 엄청 짧아서 네 지금 또 돌아오거든요. 이런 상황에 니달리가 포킹 한 대 안 맞으면 이거 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예, 순간이동과 민병대로 빠르게 가서 이제 체력이 얼마 없는 챔피언을 잡아내려고 했는데 걸리는 바람에. 네, 무한 추노는 가능하죠. 맞춘다는 전제 하에. 네. 근데 이러면 또 글쎄 한바탕 버텼기 때문에 경기가 길어지죠. 네, 엄청 길어지죠. 그리고 이 유한 타에는 베인의 수호천사가 또 돌아옵니다. 수호천사가 거의 다 왔네요, 쿨이. 네. 좀 이상하게도 거의 OMG 쪽이 다 풀템이거든요. 오늘 안엔 끝나겠죠. 그러게요. 네, 오늘 안엔 끝납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네. 46분이나 게임 시간이 됐는지 잘 몰랐네요. 거기다 59킬이거든요. 60킬 가까이 나왔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박진감 넘친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문도만 좀 약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드네요. 정말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네. 이 P가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하는 거는 이제 7주차가 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그쵸? 그런데 OMG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많이 이해하죠. 잘 빠졌죠 또 이러면. 네, 쉔 궁 그냥 빠졌고요. 궁 두 개가 빠진 네. 셈이에요. 이러면 그냥 한타하면은 지금 베인에 있어서 별로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수호천사까지 있거든요. 이제 쭉 밀고 들어가야죠. OMG는 쭉 밀고 들어가야 되고 이 P 쪽은 그냥 버텨야 됩니다. 네. 자 이거 뭐 이번에 한번 좀 시원하게 밀어붙이나요? 그리고 OMG가 가장 큰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네 블리츠크랭크가 그랩각 잡으면서 계속해서 포킹으로 압박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요. 네 이거 벤신을 일단 한 명 까였고요 지금. 똑같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아 케이틀린 벤신을 팔았군요. 그리고 초선자를 사버렸네요.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선택 옳은 선택인 네. 거겠죠? 지금은 문도의 포킹도 굉장히 아픈 상황이어서 네 문도 포킹 의식하면서 싸워야죠. 한 대 맞으면 피 거의 3분 5분의 1 가까이입니다. 피가 참 좀 약간씩 빗나가는데 아 이거 또 슈퍼 캐 많이 달았어요. 네 시칼 두 방에 칼 한 방이면은 딜러라인 죽을 수도 있어요. 와 몸대주고 일단 밀어내고요. 궁극기 쿨이 네 이제 까마귀 폭풍 돌아왔고요. 아 여기서 전면파가 안 맞았는데 공포 점화 점화도 너무 쉽게 점화를 쳤죠. 네, 네 지금 고금에 그냥 써버렸거든요. 지금 점화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저 막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필 이즈리얼이에요. 저러면 같이 선화한다면 오 살았습니다. 살아가 안 돼. 아 죽었네요. 아 죽었어요. 그리고 제드는 일단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니달리가 또 힐 써줬고요. 네. 에 이거는 힘들겠네요. 이 피 잘 했는데 정말 잘해줬는데 마지막 그 한타 때문에 OMG가 결국엔 또 이기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아낌없이 써버린 스펠들 때문에 네. 이렇게 이 피가 진다면은 굉장히 아까울 것 같네요. 네. 거의 50분 경기를 했었는데 네 이걸 또 지네요. 지네요. 이걸 지네요. 이걸 지네요. 네 이렇게 돼서 2013 LPL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경기 EP와 OMG 경기는 OMG가 1승 추가하면서 마무리 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 로얄 클럽 그리고 PE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